안녕하세요. 랠리홈트 강민정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추석 때 추운 뱃살을 뺄 수 있는 동작들을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도 어렵지 않고 효과 있는 동작들로만 구성을 할 테니 저랑 같이 꼭 한번 따라해 주세요. 첫 번째 동작은 러시안 트위스트라는 동작인데요.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세워주시고 상체는 살짝만 뒤로 보내주세요. 이때 다리를 너무 가지고 들어오거나 상체를 뒤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몸의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.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선까지 이렇게 다리와 상체 고정시켜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양손 깍지 껴주시고 내 이 깍지 낀 손을 옆구리 쪽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. 이때 시선이랑 몸도 같이 트위스트. 그 다음에 반대편 이렇게 왼쪽, 오른쪽 이게 한 번이고요. 저랑 같이 8번 반복해 볼게요. 하나, 둘, 천천히 해주세요. 셋, 넷, 옆구리 자극 느껴주시고 여섯, 일곱, 마지막 여덟. 네, 이제 저랑 같이 두 번째 동작 해볼 건데요. 두 번째 동작은 사이드 밴드라는 동작이에요. 먼저 이렇게 무릎을 대고 상체 세워주시고 한 손은 머리 뒤, 이때 어깨가 이렇게 말리지 않고 쫙 이렇게 상체 펴주시고 한 손은 내 허벅지 옆라인에 대주세요. 그 다음에 천천히 허벅지 옆라인 따라 손 밑으로 내려주시고요. 이때 내 몸통도 같이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. 이때 옆구리 수축되고 이완되는 거 느껴주시면 됩니다. 저랑 같이 8번 반복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어깨 말리지 않아요. 넷,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옆구리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죠? 마지막, 여덟. 네, 세 번째 동작은 원 레그 사이드 킥이라는 동작인데요. 먼저 내 양손을 머리 뒤에 대주세요. 이때 내 어깨가 이렇게 말리지 않고 펴질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크게 반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동시에 다리 이렇게 올려주시고 제자리. 그리고 반대편도 팔 내려주시면서 동시에 다리 업, 그 다음에 제자리. 이때 주의할 점은 상체가 이렇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. 살짝만 가주시고 저랑 같이 8번 반복해 볼게요. 하나, 둘, 천천히. 셋, 옆구리 자극 느껴주세요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마지막 여덟. 네, 잘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저와 뱃살을 타파할 수 있는 세 가지 동작들을 배워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어렵지 않으셨죠? 더 자세한 운동법이나 효과 등은 우먼센스 15호에 담겨져 있으니까 꼭 우먼센스에서 확인해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